في صحيح مسلم أن رجلا من الصحابة رضوان الله عليهم قال لرجل عندما عطس قال له يرحمك الله. نعم صحيح حديث بجنال بايا منهم صحابة وايا عليه السلام قبني يبسوا ويبهبسوا재채기를 하고 옆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그걸 듣고 예배 도중에 재채기를 옆에 사람 재채기를 하니까 야라 하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암 파 나자로 일에이 하타 야스쿳 나암 그러니까 이제 그 재채기 한 사람이 우아의 우아위아를 이제 바라보면서 눈치를 줬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예배할 때 어떤 동작도 취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로서 아니고 눈치를 쌔뼈를 보면서 눈치를 줬어요. فقال لماذا تنظروا إلي ما لكم تنظرون إلي. 그러니까 눈치를 주니까 그 모아야가 왜 나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쳐다보느냐라고 응? 내가 당신이 재채기를 했으니까 내가 야르함쿠물라라고 한 거는 당연한데 왜 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렇게 눈치를 줬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예배 중에 نعم عندما انتهى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من الصلاة ظن هذا الرجل أ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ضربه أو يتكلم عليه ف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هو أكمل الناس أخلاقاً عليه الصلاة والسلام. نعم. 그런데 이제 예배가 끝났을 때 무아이야 이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이 아마 잘못됐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잘못됐으니까 사도님이 나에게 한 대 때리면서 나를 때리면서 이렇게 혼을 낼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각과는 달리 사도님께서 와이어를 이렇게 부풀려서 아주 정중하게 훈계를 했어요. 예배 중에는 어떠한 동작도 취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훈계를 했어요. 나암 قال له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ان هذه الصلاه لا يصلح فيها من كلام الناس شيء إنما هو التسبيح التحميد التهليل قراءة القرآن أما كلام الناس هذا حرام في الصلاة. نعم. 그래서 사도님이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예배 중에는 오라는 읽거나 예배 동작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디크를 알라우 아크바르 수반할라 알함두릴라 뭐 이런 거 외에 어떠한 말이나 동작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فرح معاوية بهذا م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أنه خلق جميل من النبي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사도님께서 자기의 어떤 그 잘못 실수에 대해서 호통을 치고 크게 나무라지 않고 차근차근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해 준 그분의 어떤 그 대도 자세에 대해서 아주 깊은